오늘 특징 이슈로 저는 시스템 반도체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아침 쪽에 제가 코아시아가 15% 정도 강세 그리고 미래 반도체가 13% 정도 강세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국가 전략 기술 세제 지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반도체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지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도 응원을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협력이 합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판 IRA법 이런 것들도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수소, 미래차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 여담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반도체 특별법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반도체 세액 공제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15%,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세액 공제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일 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하고 통과를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3월 달 임시국회에서 조수관 처리를 일단 합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었던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게 된다라면은 아마 K칩스법이란지 그리고 어제부터죠. 인터배터리 2023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호재 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K칩스법이란지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3이란지 그리고 한국판 IRA법이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오늘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DSP 쪽으로 강화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란지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수혜주 쪽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3월 FOMC에 대한 예상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동결 얘기도 나오고요. 25BP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25BP 인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금리 뭐 최근 어제 그저께 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뭐 금리 동결은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러면 시장은 더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동결하거나 인하를 한다라면 별게 아닌 게 아닌데라는 심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존의 생각대로 금리를 올리는 게 시장에서는 아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0.5% 올릴 걸 0.25% 올리게 됐다고 그러면서 시장이 더 화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수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한 3천 계약 정도 조금 더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저께 너무 많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뿐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이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1차 기간 조정 이후, 그러니까 1차 기간 조정은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의 기간 조정. 그러면 2차 가격 조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올라간다라면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상승 구간인 것인데 지금 2차 상승 구간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러면 2차 가격 조정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6천억 매도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닥 어저께 2천억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1000억 이상 매수 들어오고 선물 한 만 계약 정도 매수 들어와 준다라면 뭐 이것은 단기 이슈가 아닐까 하면서 오히려 종가의 주식 비중 더 높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재 수준에서 그냥 드문드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지수도 갭 상승 이후에 이렇다 할 방향을 더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종가에 더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오른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경계감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장 초반 외국인들의 선물이 얼마나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그것이 현물 쪽에서의 어떤 매수를 자극시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주식 비중을 선택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관련해서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원전보다는 해상풍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가 현재 착공이 되고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메가와트급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2024년도에 하반기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현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중간에 조금 잡음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제주도민이 일단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도 있었는데, 2023년 올해 1월 달에 제주지법에서 어쨌든 제주도청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이 나게 되면서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풍력 터빈과 같은 기자재를 현재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에 또 20년간 유지 보수를 담당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성도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해상 풍력 관련돼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게 소식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해상 풍력 1위 업체인 지멘스 메가와도 현재 전략적 협의 이런 부분을 맺은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 자외선 두산 비나 같은 경우에도 오스테드와 현재 MOU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상풍력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소식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판 IRA법 여기에 또 재생에너지가 포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풍력 관련돼 가지고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일단은 설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17,320원, 17,3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한번 장중에 기다려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17,000원 이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풍력 관련 모멘텀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DI 동일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좀 오르다가 좀 하락전환 됐는데 어쨌든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 관련해서 기대감들 계속 있죠. 아변기를 3기나 증설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한 기, 두 기가 아니라 세 기를 동시에 증설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롯데 알루미늄이 공급을 좀 못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좀 신뢰성을 좀 훼손시켰다는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러시아 알루미늄 공급 규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틀 연기됐습니다만 유럽판 CRMA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그 차세대 나트륨 이온 전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나트륨 이온 전지는 동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루미늄 관련된 수요는 늘어난다고 본다라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이 종목이 안 빠졌어요. 어저께 삼화 알루미늄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한 2만 2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한 3만 원까지 목표가는 아직은 열려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DI 동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